안녕하세요. KKM 대학 클라우드 카페 구본문 대표입니다. 오늘 배울 영상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괴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칼을 든 상대를 갑자기 만났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가 뭐 무술의 고수다? 그래서 내가 가진 기술을 이 사람한테 사용을 해서 빠져나간다?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내가 상대가 나를 덮치려고 한다. 흉기를 들고 첫 번째 무조건 신속히 그 자리를 이탈해야 된다.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자,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흉기를 든 강도가 나한테 흉기를 들이댔다. 그땐 내가 도망가기가 좀 힘들겠죠. 왜냐? 내가 도망갈 때 이 사람이 나를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나를 갑자기 찌를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내가 도망가기 전에 해야 될 행동, 그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자, 만났어요. 만나서 이렇게 나한테 위협을 했다.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상대에게 안심을 좀 시켜줘야 돼요. 손들어. 손해야.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겠죠. 자, 그런 상태에서 빠르게 상대 손목을, 손등을, 내 손바닥을 이용해서 내 몸 반대편으로 쳐줍니다. 이때 동시에 내 정강이를 이용해서 발등을 이용해서 상대 낭심을 쳐줍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상대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겠죠? 상대 후두부를 잡고 내 손바닥을 이용해서 상대 안면부를 강타한다. 그런 다음에 신속히 이 자리를 이탈하면 되겠습니다. 이 동작 빠르게 한번 볼게요. 흔들어. 누나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흔들어. 누나. 딱!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신속하게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.